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나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오늘이 됩시다. 한번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강권하십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다시는 이제부터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현장 예배, 또다시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번갈아오면서 언제쯤이면 열릴 것인가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현장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이제 점점 가시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소위 위드 코로나라고 불리우는 단계적 일상회복, 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아마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많은 것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한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기업이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그에 따라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의 속도와 트렌드에 발맞춰 체질을 개선하거나 사업을 재편해서 준비해왔던 기업들은 그 코로나 이후의 수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막연하게 경기가 좋아지겠지. 경제가 나아지겠지, 살아나겠지 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일례로 오프라인 중심으로만 사업을 진행해왔던 기업들도 트렌드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이 사업 구조들을 전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얘가 명품이라 불리어서 우리가 흔히 백화점에만 가면 살수 있었던 그런 럭셔리 브랜드 중에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온라인 전용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판매도 하고요 어디에도 등장하냐 우리가 말하는 라이브 커머스 인터넷 그 방송 같은 라이브 커머스에도 등장을 해서 어 판매하는 등 굉장히 명품 브랜드로서는 파격적인 어 정책을 펴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고객 만족과 매출 증대라는 이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명품 브랜드들은 계속 온라인으로 고, 고객을 모집하니 매출이 어, 제자리걸음이거나 하락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같은 업체도 그 전에 주력 사업은 디즈니 월드라고 말하는 테마파크 그리고 리조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급격하게 줄기자 어, 어떻게느냐 재빠르게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사업에 주력하고 투자하면서 이 팬데믹이라는 인연을 큰 타격 없이 지나왔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어지고 성장할 것이 보여지는 그런 업체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트렌드나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체육 용어이고 농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 몸의 중심축을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이동한다. 또는 한쪽 발을 축으로 삼아서 회전한다. 이런 뜻이 바로 피보팅입니다. 이런 말이 최근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피보팅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얼마나 과감하게 하느냐가 그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다로까지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피보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무엇이냐? 돌아오라, 돌아서라, 돌이키라, 버려라, 떠나라 이런 말들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이말 역시 무엇이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나 방식, 그리고 너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해라. 즉, 피보팅 하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피보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다시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전환, 즉 피보팅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 예원의 모든 성들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피보팅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수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고 우리에게 맡긴 현장 가운데 영적 영향력을 입혀 살리고 치유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피보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와 전제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영적인 피보팅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나 어떤 그 사업의 배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어떤 방식을 모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도전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험도와 불확실성 역시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함으며, 이 창세기 3장 현장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을 접하게 되어주고 세상의 흐름을 늘 마주보며 어, 있는 우리가 거기서 떠나 돌이킨다. 또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적인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게 어쩌면 쉽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전환할 때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할지 나에게. 나만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지, 다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받는 오해나 비방과 같은 그런, 어, 그런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설령 내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풍족의 길이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전파의 사역과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헬라로 슈네코라는 단어인데 사로잡히다, 붙들린다 라는 단어로 이는 마치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그 벽들 사이에 내가 완전히 둘러싸여져가지고 거기에 딱낀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끼어서 내가 옴짝,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사랑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와 은혜를 철저히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히게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영원의 모든 성도들께서도 오늘 나를 강건하시는 그리스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리스의 사랑에 쉬네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된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셨으며,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잊게 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며,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영원으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도 안 되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향한 그한 없는 사랑. 연약한 나를 오늘도 강건하시고 사로잡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구 순회배를한 후에 전체 교구원들이 함께 포럼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0절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오면서 힘을 얻고 했었는데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시작부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포럼하시는 그 포럼이 어제 이렇게 포럼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시고 그 사랑에 대해 여러분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고 반응하시면서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지가 내 옆에 함께하신다, 내 안에 함께하신다.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곤 하는데 이 함께한다는 말은 단순히 동행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유행과 화제를 일으켰던 넷플릭스 드라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여기에 보면 깐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이 또한 굉장한 화제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깐부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딱지치기나 고술치기를 할때 동맹을 맺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 짝꿍, 동반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오일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명대사를 날리죠. 우리는 깐부잖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명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유튜브 짤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말을 한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깐부다, 우리의 깐부가 되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 된 원리스 된 하나가 된 일치하게 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해당하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해당하는 것은 나에게도 법적으로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우리도 또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그 보혈이 나의 십자가 나의 대속 나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나의 부활 나의 승리 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인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이 성령의 모든 약속을 적용받는 상속자, 유업 이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적용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인용해 왔는데 이게 더 저에게 와닿아 가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끝끝내 붙드시고 끝끝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부른 박종호 찬양사역자의 찬양 가운데, 어, 그래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도,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씻으신 그 사랑,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일 수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아 신의 코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우리는 옛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떠나 돌이켜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나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를 사로잡는 그 강권하심에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 께서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내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도록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죄의 유혹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은 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날마다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떡하시냐? 예수님의 십자가 포열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오늘도 오직에 집중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에 그렇게 영적인 피보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시는 이제부터는입니다. 바울이 그 뒤에 이어지는 두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 강권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된 자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어떠한 삶의 변화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다시는 이란 단어와 이제부터는 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단어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될 피보팅, 즉 어떠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의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끝나버리는 그런 전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삶이 유지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극적인 전환, 어떤 180도로 돌아섰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환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에서 우상 만들던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인해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전환을 맞이하느냐?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후대를 약속받게 되어지는 만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영적인 전환,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였고 불명예스러운 죄를 지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는 가운데 그애굽방 바로로부터 무슨 말을 듣느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오직 내 왕자뿐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온 애굽당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에, 요셉, 그 바로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이 뭐냐? 사브나 바네아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애국당에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밖에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에게 그러한 인생의 전환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15절과 16절의 이두 구절이 자신의 인생을 담은 간증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이자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두던 앞장서던 그런 자였고 예수를 비방하며 부인하던 바울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게 되어지는 전도자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즉시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끝까지 유지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환된 이유가 피포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이자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리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니 바울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보금의 가치와 보금의 관점과 보금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전환은 무엇이냐? 다시는의 전환입니다. 다시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랑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끄시느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채워야 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끌고 가야 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고된 인생,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시 원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참된 인생의 의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채우고,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리버스 사장 12절과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막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알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그 풍성함으로 나를 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질 때그 안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과 풍부가 있음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는의 전환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제부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육신을 따라 즉 세상의 관점과 육신적인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또 철저히 율법적인 눈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봤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따라 이방인들을 바라보니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미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며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정치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바울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살리는 눈으로 완전히 복음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들께서도 이렇게 복음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아,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관점, 내 체질, 내 습관과 내, 어, 그것을 바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붙잡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 때마다 완전 복음 체질로 변화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각 교구와 모든 기관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한번 더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는과 이제부터는의 전환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귀한 사역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 나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한번더 만나러 가면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현장에 반기고 맞이해주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나러 가면 왠지 분위기 냉랭하고 짧게 말하고 빨리 갔으면 하고 그런 느낌들 받게 되면서 천천이 사람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구나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막다 튕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서 그런 분위기를 비추면서 내가 좀 이렇게 눈치라도 채게 하면 양반이고요. 어떤 분은 문을 아예 안 열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한 말을 하면서 거부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내쫓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저는 아직 덜 되어져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다. 나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 진짜 얼굴 굳어지고 표정 굳어지고 힘들 것 같아. 저도 이제 웃는 거는 잘 하는데 이웃다 보면 너무나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서 힘든. 그래서 한 번쯤은 정색하고 한 번쯤 다시 또이게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고백이 뭐냐.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영적으로 더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시고, 내가 기도로 더 품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 그 안타까움, 그 긍휼하심이 내게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포럼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거절했는데 완강한데 완고한데 정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시는 거죠. 진짜 보면서, 아, 정말, 정말 완전 살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완전 복음적인 눈으로 상대방을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냥 뭐, 똑같이 인격적인 개체인데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및그 복음을 위하여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도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지역의 어떤 권사님은 어, 지역 전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캠프를 나가셨는데 캠프를 가기 전부터 전에 만나 계속 관계를 맺어오시던 한 분을 만나서 그날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그 포럼 내용에 뭐라고 묘사되어져 있느냐 그 권사님 표현이 마치 이 노숙자와 같은 사람에게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상상에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저도 사람의 외, 사람을 외면으로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 사람인데요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아, 그 말이구나 그런 의미구나 대본에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아, 외면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포럼 내용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듣던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 공상과 허상을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던 분이었는데 그 팀을 이뤄가신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건사님이 이두 분이 그분을 만나서 한참 동안이나 한참 동안이나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진짜 저 같으면 못 들어줬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중간에 끊고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정중히 거절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프롬 내용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그 누구도 이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주고 대화해 주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다 들어 드렸고, 그 이야기 어느 정도 진정이 사람 마음과 말이 진정이 되어지자 그때 복음을 확실하게, 강하게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영접하게 되었다. 영접하고 나니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변하고 표정이 밝혀지면서 내가 두 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의 문이... 완전 열렸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이 분을 일편입니다. 이 노숙자와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가 기대가 되어집니다라는 것이 포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우리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졌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허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허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허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이 다시 살아나도록 오늘도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사로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내려가기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강건하심이 다른 모든 사람 과 현장에 흘러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선교 시대를 위하여 그릇을 준비해라. 현장 살리게 될 언약적 도전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미션을 붙잡아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세워지게 되는 이 귀한 미션을 그 사역을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육체의 눈이 아니라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의 결론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단순히 변화했다. 전에 것을 좀 수정했다. 보완했다. 좀 바깥에 것을 꾸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재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새롭게 되었고 이미 새롭게 되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러한 새로움이 지속되는 상태. 시간이 갈수록 달아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날로 새롭고 나날이 새로운 그런 새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이어스란 찬양팀의 본 어게인이란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감동을 주고 결단 주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라고. 그리고 다음 가사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은 어제와 또 다른 새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을 향해 담대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은 날마다 죽어가고 지쳐가고 낙심하여 넘어지고 두려워해 떨고 있는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며 그 사랑에 지내고 사로잡혀서 이제부터는 주함이 그 복음을 위하여 살며 오직 예수만이 세상에 해답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